네, 저도 국민 주를 보유하고 있는 아, 사람으로서, 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하지만 좀 덤덤한 이유는 아마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실 겁니다. 네. 왜요? 왠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방송을 제가 이제 작년 12월쯤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기념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주식방 시작하니까 그렇게 10년 만에 제가 다시 투입된 거라 그 기념으로 조금 그때 줍줍했습니다. 네. 사셨으면 그래도 수익도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근데 지금 나셨을 텐데. 왠지 증권사 창구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네.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네. 보통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통주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선주가 좀 탄력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제 배당금도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1원 정도 아, 네. 차이가 나죠. 그렇더라고요. 이 배당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우선주를 보통 많이 선호를 그래요. 하시고 투자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16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결산 배당 포함해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데, 네. 이 주당 배당금이 특별 배당이 1,578원 정도이고, 보통주는 354원, 우선주는 355원으로 총 13조 1,242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54%가량의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돌아갈 배당 규모가 약 7조 7,4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이 외국인들이 1조 4,400억 원 정도를 가졌는데, 이에 비한다면 한 5배 다섯 배, 수준 그러네요. 이번에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액수를 쉽게 말해 천문학적 액수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는데 이 자금 이제 일시에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챙겨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긴 그렇죠. 네. 만큼 장기적인 성향으로 장기적인 그런 보유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종목이죠. 이에 따라서 확보한 배당금으로 주식에 또 재투자를 하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외국인이 작년에 비해 5배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만큼 이 매매 동향,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2018년에 액면 분할을 한 차례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11차례 배당 지급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순매수를 한 그런 날에는 다섯 번 정도 주가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두. 네. 또 작년 3월에 코스피가 1,400대까지 추락을 했다가 반등을 시작한 직후에 배당금 지급일이 4월 4월 17일, 17일. 네네, 네. 이때 당일에 삼성전자 주가 또5% 올랐었거든요. 이날도 외국인이 510만 주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실사례가 있다 보니 네. 이번에 7조 원가량 배당금을 얻게 되는 외국인이 투자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좀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관측은 그렇고, 그러면 실제 최근 외국인의 동향은 또 어떤지도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꾸 외국인 또 동향을 살펴봐야 또 삼성전자의 네. 주가 향방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최근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이 달러 강세 역시 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특히나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스피 대형주, 또 삼성전자로의 외국인 수급 역시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달러와 금리 이런 추세도 유지가 된다면 코스피로의 이동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기조 역시나 유지가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이후에 외국인의 재투자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고배당주를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네. 최근 3개월간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를 했나 봤는데 그 고배당 업종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통신주와 또 금융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고배당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배당금을 받고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이 4월에 배당주 수익률이 좀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